1인 3종 경기는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은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게 계속 찢어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후추예요. 아, 후추야. 거절했어. 되게 싫어하는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 자기소개요? 사실 저는 이제 철인 3종 선수 김지환이고요. 나이는 지금 34. 되게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철인 3종 경기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철인 3종은 이제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를 한꺼번에 세 가지 종목을 이어서 하게 되는 운동이고요. 올림픽에서 열리는 거리는 수영이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혹시 신혼집인가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근데 남양주로 구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집값도 좀 이제 있었고. 서울에 최대한 가깝게 이제 있으려고 했다가. 저 최우수 선수라고 써져 있는 저건 뭔가요? 저게 이제 2022년도에 우리나라 랭킹 1등을 하게 되면은 협회 차원에서 하나씩 마련을 해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랭킹 1등이신 거죠? 네, 그렇죠. 진짜 영광입니다. 저기 보면 메달도 되게 많아요. 아, 저거는 이제 제 게 아니고 이제 아내 거. 아, 네, 네. 들어가다. 네네네네. 이제 이거는 저희 아내 거고. 이 두 개가 이제 제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00, 1500 정도 갈 거예요. 후추야, 일로와. 이렇게 평소에도 이 시간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촬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오전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0분에 나와가지고. 새벽 4시 50분이요? 네. 여기서 체조하고 조깅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럴게요. 네, 여기 이제 자전거 도로가. 신혼집을 구하실 때 네. 이 도로가 있는 거를 알고 한 거죠. 계획적이신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J가 나올 때도 있고 ISTJ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네. 확실한 J네요 그래도. 네. 10km 달리는 게 주종목이잖아요. 네. 10km 뛰는데 혹시 몇 분 정도 소요되세요? 한 31분? 군대에서도 특급 전사 받으려면 3km에 한 20분? 아마 10몇 분? 군대는 어떻게? 네, 저는 이제 군대를 그 인천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그 국군체육부대로 입대한 다음 해에 군인체육대회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단체 금메달을 땄죠. 나갔다 하면 우승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국제시합을 정말 많이 시합을 뛰었었어요. 100회가 넘었을 거예요. 완주를 못한 시합도 많고. 진짜 망쳤던 시합 같은 거? 그 너무 많아요. 전에 열렸던 아시안게임 펠렌방 개인전을 아예 완주 자체를 못했어요. 하나 꼽자고 하면 그게 최악이지 않을까. 그때 심정이? 이제 시합을 못 뛰었다고 해가지고 슬럼프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만 좀 힘들 뿐이지 그 이후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더 잘하면 다음 조합을 잘할 수 있을 거다. 멘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뛰기 전에 그 드릴 같은 거를 해요. 드릴이 정확히 뭐예요? 뛰기 전에 이제 심장의 심장박수를 올리기 위한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경기 전에 네. 꼭 해야 되는 루틴도 있으세요? 일주일 전부터 손톱을 깎지 않는다. 아, 일주일 전부터 손톱을? 네. 왜요? 그냥 징크스인 거죠. 그냥 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냥. 아,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느낌이? 예. 이틀 전에 무조건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고 체인링에 이제 모래가 껴있거나 그러면은 아. 이제 돌아가는데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클 결함 때문에 네. 시합을 망치는 선수들도 있다고 그쵸 저도 많이 그랬었죠. 어떤 보통은 식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타이어 펑크. 펑크가 나게 되면 거의 시합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바퀴를 갈아 껴야 되는데 갈아 끼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도 문제고 가서도 갈아 끼는데 걸리는 시간 아. 그것 때문에 이미 1등과의 격차는 이미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도 자비로 하시는 거예요? 그쵸. 고장 같은 경우는 다 개인적으로 하죠.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나요? 2-300 정도는. 요새 보니까 철인 3종 경기를 좀 챌린지식으로 해서 네. 일반인이 대회까지 노려보는 경우도 있던데 지금 대학교 보니까 그 철인 3종 동아리도 생겼더라고요. 네.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클래스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철인 3종 동아리를 하고 있는 학생이 왔었어요.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나요 직접? 그쵸. 수강료 없이? 수강료 지금은 없죠. 왜냐면은 아, 네, 제가 뭐 사업을 차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랭킹 1등인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아, 그 스케줄 조율하기 쉽지 않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 아내분이랑은 벚꽃 보러 안 가세요? 저는 토요일에 갈 건데 토요일에 저는 사이클을 100km를 타러 가고 이제 아내는 잠시 속초로 러닝 모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벚꽃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훈련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좀만 쉬었다 하니까 이제? 네네 좀만 숨 좀 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돼요? 웃음> 철인 3종 경기가 잠시 좀만 앉아있어. 아, 네. 제가. 유키즈 보니까 네. 유럽은 철인 3종 경기 인기가 많아서 네네네. 팬분들한테 응원을 많이 받는 게 좀 부럽다고도 하셨었는데 네, 그쵸. 네. 선수들이 시합을 뛰면은 굉장히 응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욕이 들려와요. 왜 욕을?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길을 막고 시합을 뛰냐. 한국인이 응원해준 순간은 없었나요? 해외에는 많았죠. 아, 해외에서 네. 한국인이 오히려 국제 시합을 나가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우리나라에서 시합을 뛰는 것보다 오히려 심지어 한국에서는 네. 천인 3종 경기 중계도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예 안 해주나요? 해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생중계 말고 녹화 중계로 하게 되는데 요즘 유튜브가 활성이 돼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에서도 종종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 도중에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세요? 아 많죠. 정말 많죠. 오버페이스를 했다든지 기량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시합 중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카페나 할까? 생각도 해보고 했었죠. 네. 아 이제 이러면 오전 훈련 끝난 건가요? 네 오늘 오전 훈련은 이걸로 끝입니다. 저희 한 2시간 땄나요? 들어가서 간단하게 네. 뭐 에너지 젤이라든지 이런 거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후 훈련 준비해서 식사를 안 하고 바로 오후 훈련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는 스케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두 분이 훈련을 같이 하시나 봐요. 제가 훈련 스케줄 강하게 들어갈 때는 도와주기 위해서 아내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러닝 코치 이진입니다.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신 네 달리기를 좀 쉽게 알려드리는 그러면 저희 채널 보고 유튜브 채널 홍보 한 번만 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희 채널이 아직 300명이라서 제가 채널 홍보를 해드려야겠는데 어디로 좀 이동을 하나요? 이제 청평 쪽에 생활체육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로 달리기. 배는 안 고프세요? 배는 고프긴 고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에너지 젤 챙겨 먹고 밥보다 운동이 먼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술도 좀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아내랑 그게 정말 잘 맞죠. 아내분도 술을 아예 네. 안 드시는? 많이 못 먹어요.
선생님분이시네요. 정확히 언제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가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이 선수 생활 유지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금수저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네네. 금수저는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죠. 금액적인 부분들이 다 저한테 투자가 됐었으니까. 실업팀에 소속되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이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연봉. 그 철인 3종 경기는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바나나 스포츠 클럽에 그 김용택 감독님이라고 계셔요. 그 형이 저한테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장소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웬 파스타집인 거예요. 남자 둘이서 파스타를 먹는 거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이 더 올 거다, 여자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왔어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바로 뒤에 계신데 운동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다 도착했네요. 네. 네. 웬만한 사이클 고장은 다 고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웬만한 거는 다 고쳐요. 근데 이제 정교한 작업 같은 걸 해야 될 때 경우에는 이제 샵을 가가지고 부탁을 드리죠. 그게 에너지 바예요? 이거는 에너지 젤이에요. 고! 매일 오후 이렇게 두 분 같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주요. 아, 매일 같이 네.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아내도 스케줄이 따로 있을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내분이랑 훈련하면 덜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시간도 빨리 가고. 아, 덜 지루하고. 아니야. 신발이 또 나오네요. 이건 이제 사이클 신발. 아. 네. 실제 경기할 때도 그렇게 신발을 계속 갈아 신으면서 경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맨발이었다가 이거 신었다가 그다음 이거 신었다가. 이 갈아 신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약속 시간 늦었을 때 신발 되게 빨리 신고 다니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종아리가 진짜 두꺼워요. 저요? 아까 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4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있어요. 사이클과 달리기 근육이 다 다른데 다른 근육을 빨리빨리 전환시켜주기 위한 훈련이에요. 하나 더. 다음에는 이제 어떤 훈련하세요? 네, 정리 조깅이라고. 정리로 또 뛰어요.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오전부터 오후까지. 네. 거의 쉴 새 없이 운동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힘드세요? 힘들죠, 당연히. 보통을 즐기는 거죠. 100m 달리기 몇 초 정도 나오세요? 저는 짧은 건 잘 못해요. 아, 그래요? 12초 후반?
12초 후반이면 엄청 빠른 건데? 측정 가능해요? 아, 100m가 안 될 텐데 여기? 80m에 10초면은 엄청 빠른 건데. 와. 그럼 훈련은 이제 끝난 거고? 네, 오늘 훈련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아, 릴스 하나 찍는데요. 이렇게 운동 다 끝나고 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기도 하고. 착장 교체. 두 분은 연애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고백은 제가 먼저 했는데 아내가 고백하라고 계속 뉘앙스를. 결혼은 정확히 언제 하신 거예요? 2022년 12월 17일 날. 완전 네. 신혼이시네요 지금. 완전 신혼입니다 지금. 좋을 때네요. 네, 완전 좋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야? 어. 뭐야? 진희님, 제가 원래는 마라톤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유튜버 활동하신 거예요? 선수 생활을 제가 20살 정도에 일찍 그만두고 달리기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달리기를 유튜브 채널에 올려봐야겠다. 지환 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사람? 네, 막 방구도 꽁꽁 끼고 막 그런 인간적인 근데 제가 결혼생활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아 1등 선수는 다르구나. 며칠 전에 남편이 새벽에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운동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4시 반? 새벽? 근데 제가 잠결에 알람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었죠. 보통 그런 경우는 아 뭐 늦었으니까 좀 더 자자. 근데 오빠는 나중에라는 그런 습관이 아예 없어요.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 연락하고 바로 혼자 운동 나가는 모습 보면서 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살짝 그런 모습에서인가요? 뭘 해도 저를 먹여 살리지 않을까. 두 사람 앞으로 응원합니다. 네. 이거 제가 폐활량 먼저... 측정기인데 네. 한 번만 불어보시겠어요? 아, 지금 몇 살이시죠? 저 34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 불었어. 몇 살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20대? 20대? 19살 나오셨어요? 19살. 아, 네. 몇 살 정도 나오실 것 같으세요? 25살. 5살만 어리게 나오자. 아, 몇 살이야? 이거 블러 처리해주세요. 사모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하러 가세요? 이제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좀 푹 쉬었다가 그 야간에 아마 운동을 조금은 할 것 같아요. 밤에도 운동을 하세요? 네, 가끔 하고 있어요. 혹시 은퇴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은퇴 계획은 딱히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40살 때쯤에. 왜 40살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40살까지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였고. 은퇴 후의 계획도 있으세요? 클럽팀 운영하면서 어린 그 선수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지도자가 되시는? 그쵸, 예. 아까는 근데 카페나 차리까? 그 카페도 네.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 환경을 조성을 한다는 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위한 카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아.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죠. 아, 돈도 받으시나요 혹시? 받아야죠. 혹시 앞으로의 목표도 있으세요? 이제 선수로서의 목표는 올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리고 또 올림픽 한번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보는 거.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후배들이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네, 제 목표입니다. 나중에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돼서 인터뷰에 롤모델은 김지한이었을까 이러면은 엄청난 보답이죠 그러면은. 벌써 도착했네요. 네. 오늘 촬영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이렇게 강한 훈련은 강한 훈련 너무 강했어요. 훈련 자체를 촬영을 듣는 기회가 쉽진 않은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선수들이 노력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게 국가대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가 됐을 때 후배분들이 국가대표가 됐을 때 그 책임감을 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감이라는 게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꼭 성적을 잘 거둬야만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의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선수에게 철인 3종 경기란?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사이클 타고 수영하고 그런 일상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당연한 것들. 머릿속에 온통 철인 3종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아내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커 나가면서 제 옆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해주시던 거를 저희 아내가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가 아닐까. 진짜 마지막으로 네. 나에게 카페란? 나의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하나의 미래? 꿈? 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